위원은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은 영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역설하고 있는 아주 합리적인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향후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종호 회장님 고생하셨고 김찬 우리 성공한 회장님 지도를 다해서 세부 고난향후의 어묵도 번연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추석 때 고향에 가면 부산 신발 공장에 다닌 친구들이 와서 사랑을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부러울 때도 있었는데 우리 모든 호남향후들이 불경기 산업단지의 산업의 주역으로서 대한민국 근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오고 또 이곳에 살고 계십니다. 1990년 삼당대화으로 우리 호남이 고립되었을 때 이기습니다라고 선언했던 노무현, 80년 노을 광주가 고립되어 있을 때 광주의 아픔을 전달하기 위해 뛰어다녔던 문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단된 군사독재 세력의 지역 분열의 구도를 극복하고 30년 만에 여기 계신 김영춘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오근원 시장님, 박인영 부장님 모두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한맺힌 동수의 분열의 배를 뚫고 하나의 불씨를 민중에게 불씨를 지켜왔던 제부산 호남 향후의 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 총선과 앞으로 새로운 정치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영원함의 분열로 돌아가지 않고 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 만들어진 민족협약의 동맹이 분단의 벽을 넘어서 김대중이 시작했고 노무현이 뒤따랐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여안고 있는 이 평화의 남북 한반도의 평화의 창을 반드시 뚫어내서 우리 부산이 북방경제로 연결된 동북해양 수도 중심으로 발전해가고 새로운 동남권 공항을 통해서 세계로 끌어가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보호남향후에 여러분께서 중심에 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